손 씻으러 하고 싶으면 wash your hands. 핸드가 아니고 핸드죠. wash your hands. wash 어떻게 쓰고? 오케이, 핸즈는 그렇죠. 그래서 wash 해라. 무엇을? your hands. wash your hands. 그러면 wash는 무슨 뜻이에요? 씻다면 무슨 뜻이에요? 하다시죠. 자, 6, 아, 8, 예? 아니, 5부터. 5, 6, 7, 8. 자, 8호에서 뭘 배웠냐? 뭐뭐 하거라, 뭐뭐 해라, 이렇게 배우고. 이런 게 말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 알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방법과 아 벌써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배웠어요. 자 뭐뭐 하거라 이런 걸 보고 상대방에게 뭐할때 쓰는 표현이라고 한다? 부탁할 때 쓰는 표현이라고 하는데 상대방에게 뭔가 부탁하는 표현할 때 무슨 시부터 한다? 하다 시부터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your의 뜻은 너의니까 누구의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요. 누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누가 그랬더니 네가 이렇게 할수 있죠. 네가 너는 이란 뜻을 가진 말은 뭐예요? 아, you're예요. 아, 너희도 you're고 너는 또 you're예요. you죠. 이건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다음에 누구를 이란 질문에 대해서는 너를이라고 할수 있죠. 너를은 뭐예요? 유예요. 똑같이 생겼어요. 누가도 유고, 누구를도 유야, 너를도 유, 네가도 유고, 너를도 유야. 다만 너의는 유어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여기에 S는 왜 붙었어요? 그러니까 하나 이상의 뜻 영어에서는 이거 손이란 뜻인데요. 얘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얘기였는데 영어에서는 어떤 것이라 합니다. 이런 거 보고 어떤 거, 어떤 것이 두개 이상일 때, 한 개보다 많을 때는 반드시 이렇게 S나 ES를 써줘야 됩니다. 손 이렇게 씻는 거 아니야? 이렇게 씻죠. 네. 그랬더니 이렇게 뭐라고요? Wash your hands. 그랬더니 알겠어요, 엄마. 오케이, 맘. Okay, mom. 이 대화가 끝나고 나서 아이는 뭐 하러 가겠어요? 그래서 wash hands 하러 가겠죠. 그다음에 계속해서 머리 좀 말려라. Dry your hair. Dry 쓰는 법? D-R-I-Y. 그렇죠. 이건 아니죠. 이거죠. I도 I 되지만 Y도 I 돼서 the or I 되고요. Hair 쓰는 법? H-A-I-R. 그렇죠. 여기까지 무슨 소리냐 하면 해. 얘가 어, or. I가 가진 세 가지 소리 I, E, 어. A가 가진 네 가지 소리 A, 에, 아, 어. 제가 hair고요. Dry your hair. Dry your hair. Dry의 뜻은 뭐란 말이에요? 그렇죠. 또 무슨 시 하다시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예 그렇게 할 거예요. Yes, I will. will의 뜻이 뭐예요?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뜻이고요. 오케이. 자, 엄마가 뭐라고 말했더라 앞에서? 영어로 해줘야죠. 그래서 dry your hair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I will 그랬어. 그럼 I will 뒤에 생략 때만 Yes, I will dry my hair. 오케이. 너의 머리를 말리라 그랬으니까 예, 나의 머리를 말리겠습니다. 아니에요? 그렇죠. 그랬습니까? Yes, I will dry my hair. 그랬습니까? 그러면 dry의 뜻은 뭐였더라? 말리다. 그래서 그러면 원래는 Yes, I will dry my hair였는데 요거는 생략해버렸단 얘기예요. 자, will의 뜻은 뭐였고? dry는 말리다. 그럼 요렇게 합쳐지면 무슨 뜻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나는 갈 것이다. 이게 마이로 보이나요? 나의 갈 것이다요?
I will go. 나는 먹을 것이다. 난놀 것이다. 나는 씻을 것이다. 그렇게 써먹는 거야, 위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양치질 하래요. Brush your teeth. Brush your teeth. 브러쉬 어떻게 써요? Brush? 브러쉬. 브리쉬가 아니고요. 브러쉬죠. 오케이, teeth 어떻게 써요? T-E-E-T-H. 그렇죠, teeth. 됐습니까? 그래서 양치질 해라가 뭐다? Brush your teeth.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브러쉬의 뜻은 그럼 뭐예요? 손질하다. 무슨 씨예요 또? 바다시란 말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랬더니 벌써 했어요. I did. I did. 자, did에 대해서 얘기하면 하다라는 두 가지 말이 있는데요. 저는 한다예요. 저는 했다예요. 오케이. 얘는 현재고요. 얘를 보고는 뭐라고 하겠어요? 과거라고 하겠죠. 난 숙제했다는 현재 숙제한단 말이야. 과거에 이미 했단 말이야. 오케이. 하다라는 말은 do인데요. do의 과거형이 did입니다. 그래서 벌써 했어요. 이 말이고요. 얘는 did은 brushed my teeth 대신 왔어요. 그니까. 자, 그 외에 단어에 있었던 거 좀 살펴보겠는데요. 자, 이빨, 아, 좋다. 손이 하나일 때는 핸드였죠. 그렇죠. 손이 하나일 때는 핸드. 손이 둘 이상이면 핸즈죠. 근데, 치아는, 이빨은 하나일 때 뭐라고 그러죠? 툴. 근데 여러 개일 때는 뭐라 그래요? 키. 오케이. 원래 규칙대로 하면 여기 이렇게 S를 써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그렇게 하지 않는 특이한 녀석이란 말이야. 그런 특이한 녀석들이 있어. 예? 업데이트요? 그러고? 어, 예, 업데이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머리카락이 뭐였죠? hair. 근데 hairs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머리카락은 너무 많아서 세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여러 색 형태로 쓰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어요. 이빨도 실수로 어려워요.